안녕하세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요즘 집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오늘은 집에서 월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퇴근 후 부업을 찾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처음엔 뭐든 하루 15분 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이것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15분도 못하진 않겠죠? 글을 쓰는 것이든 영상을 찍는 것이든 일단 15분을 가볍게 하세요. 제발 제발 꼭 하세요. 저는 블로그 강의를 2개월 만에 했는데요. 처음 3주는 블로그 글쓰기를 딱 15분만 했습니다. 수정도 하지 않고 그냥 사진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막 올렸습니다. 일단 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자에게 글을 쓴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부횟수를 목표로 하지 말고 내가 글 쓴 개수를 목표로 두세요. 하루 15분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일 1영상을 올리고 있죠. 이전에 접은 채널까지 합치면 현재 거의 3개월이 다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 안 들이는 것부터 했어요. 무조건 일단 올리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렸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을 때 나중에 조금씩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니까 지금은 편집 시간이 좀 걸려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루 1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점 확보해서 2시간까지 늘려보세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다 끄고 일단 4시간 15분부터 확보하세요. 글 쓰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주제로든 쓸 수 있어야 돼요. 관심 분야부터 시작해서 점점 여러 분야로 꼭 뻗어나가 보세요. 저는 처음에 제 사업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누가 읽든지 말든지 그냥 쓰는 거예요.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내가 아기가 된 기분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제 딸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하는데요. 처음엔 서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애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 넘어져도 알아서 다시 일어나고 또 걸어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걸음마를 떼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에게 너무 강한 피드백을 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글을 쓰려고 하면 절대 글을 쓰는 걸 하지 못합니다. 쓰다 지우고 이상해서 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쓰고 그러다 보면 지쳐서 안 하게 되죠. 그냥 매일매일 글 쓰는 걸 목표로 하세요. 점점 늘어가실 겁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문장들이 점점 이제는 잘 쓰게 됐어요. 지금 유튜브 대본도 매일 쓰고 있죠. 이 글쓰기가 밑바탕이 되면 블로그든 유튜브든 쉬워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입니다.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겸손한 글을 보시나요? 절대 안 볼 겁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틀리더라도 큰 소리를 내세요. 이겁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방송에서 욕먹는 전문가들이 많죠. 전문가인데 틀린 말에서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그 전문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된 겁니다. 유명해졌기 때문에 책을 쓰기도 하지만 책을 써서 유명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게 전문가라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미 늦습니다. 글을 쓰든 영상을 찍든 큰 소리를 내세요. 계속 쓰다 보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책을 한 권도 안 쓴 박사와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경제 관련 서적을 100권이나 집필한 사람, 이 중에서 누구를 더 전문가로 인정할까요? 80년대에는 경제학 박사였겠지만 지금은 책 100권 쓴 사람이 더 전문가입니다. 플랫폼은 사람이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등등등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는 꼭 하세요. 이것 없이는 사람을 못 만나요. 여기에 올려야 내 콘텐츠를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계속 올리세요. 누가 알아줄 때까지 올린다라는 마음보다는 나 혼자라도 계속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저는 블로그에 올렸고 유튜브에도 올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드는 콘텐츠는 안 좋아할 거야 라는 겁니다. 아직 올리지 않았으니까 안 좋아하죠. 일단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대체 왜 인기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기호도 다 다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플랫폼에 뭘 올리는 것을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싫어하는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죠? 싫어요와 좋아요가 다 눌려 있어요. 좋아요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좋아요가 많을수록 싫어요도 많이 눌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좋아요가 많이 눌리기 위해서는 싫어요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 좋아요 버튼 본 김에 한번 눌러주시고요. 글이나 영상을 쓰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제 돈 벌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고 무료로 다 퍼줄 수는 없잖아요. 썼던 글들을 더 상세한 부분을 유료화하거나 컨설팅을 통해서 돈을 버세요. 제가 뭐라고 돈을 받아요 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돈 받고 하세요. 손님 없는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도 최저시급은 다 받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댓글을 받아요. 결국엔 자기 강의 들으라는 거네. 결국엔 영상 조회수 올리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이걸 왜 올려요? 돈이 되니까 영상을 올리는 거죠. 다만 이게 좋은 영상인지 안 좋은 영상인지는 알고리즘이 판단을 할 거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보상이 따라야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클릭한 이유가 저에게 영상 클릭수 하나를 올려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돈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클릭을 하신 겁니다. 이렇듯 저는 정보를 들여서 조회수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광고 수익도 얻는 거고요. 이게 상호작용이 됐을 때 여러분 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칭찬도 해주시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단 절대로 보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돈 되는 일을 하세요. 컨설팅을 하나를 하더라도 돈을 받고 하세요. 무료 강의의 경우에는 홍보가 목적입니다. 어떤 강사가 무료 강의를 한다면 그 무료 강의를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대체 저 무료 강의를 통해서 얻으려는 보상이 무엇일까를 꼭 찾아보려고 하시고 꼭 배우세요. 여러분이 일단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면 그냥 애기예요. 갓 태어난 애기처럼 뭘 모르실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헷갈리실 거고요. 그런데 계속 써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오는 그런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걸 더 브랜드화 하세요. 저의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는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그걸 더 강조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가면서 성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그것처럼 콘텐츠에도 성격이 생깁니다. 채널에도 성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긴 정체성에 따라서 점점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조회수 좀 나왔다고 해서 제 욕심에 갑자기 웃긴 영상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조회수가 나오질 않겠죠. 제 채널의 정체성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죠. 내 강점을 알고 더 살려서 그걸 콘텐츠로 더 밀고 나가세요. 그래야 돈을 법니다. 버티고 또 버티세요. 블로그 글도 100개는 일단 쓰고 보세요. 그것도 안 하고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100개는 그냥 일단 썼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강의도 시작을 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100개를 일단 찍어보고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욕도 먹어도 다 해봅니다.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성장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세요. 100개나 1000개 이런 식의 상징적인 수를 정해놓으세요. 저 스스로는 영상 100개, 1000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거든요. 반응이 없더라도 말이죠. 이 버티는 힘을 배우면 여러분은 또 다른 것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에서 그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넘어왔을 때에도 어렵지 않게 이 존버 정신을 발휘하고 있죠. 짧다면 짧은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남는 존버 정신을 하루 15분 블로그 글쓰기 3주를 시작하면서 배웠어요. 이게 점점 확장되어서 블로그 강의, 유튜브 촬영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집에서 300만원 날로 벌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과 내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점점 확장시켜 나가며 끝까지 버티는 존버 정신, 이렇게만 여러분이 가지시면 어떤 일이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